오늘 예배 후에 평화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세상 살이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야간식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다 라는 말에서 비롯됩니다.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는 정체성을,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말씀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매우 어려운 일들을 접하게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결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세상은 광적인 곳이다 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은 그 미칠 것 같은 그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사람의 노력과는 정반대의 결과들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납니다. 그리고 분노가 더 심해지면 광분하게 되고, 광분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은 광적인 곳이 된 것입니다. 광적인 곳, 미칠 수 없는 곳에서, 미칠 수밖에 없는 곳에서 사람이 과연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세상은 다 그렇게 분노하면서, 그 분노가 너무 심해지면 광적인 곳으로 변하는데, 그런 곳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한복판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화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광적이고 분노가 가득하고 시기와 질투와 전쟁이 가득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살피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은 먼저 왜 광적일까? 이 물음은 매우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들을 원망하듯이 말합니다. 악한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는 일이 잘 되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착한 사람은 이상하게 일이 꼬이는 것 같고, 조금 머리가 잘 돌아가고 악한 사람은 일이 잘 되는 것 같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 그런 생각하지 말라.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조금 일하다고 자기 걸 막 챙기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순간적으로 막 올라가는 것 같은데, 성경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악은 악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불의 안에서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만한 형통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보기에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은 사람을 분통 터지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인생의 시간을 길게 보면 어떻습니까? 결코 악인이 잘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악인은 결코 잘 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짧게 보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긴 시간을 보면 악인은 결코 잘 되지 못합니다. 이 악에 대한 심판의 역사가 이 땅에서 악한 사람의 인생에서 실현되지 않으면 우리의 눈에 보면 그 자손이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인생이 끝날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인생은 인생이 끝나면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은 모습에 대해서 분노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것들로 내 심령을 요동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령이 요동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에 심지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과 나의 삶의 모습을 자꾸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교한다 해서 삶이 달라지던가요? 여러분, 비교해도 삶이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의 모습 중에서 가장 좋지 않은 것은 내 아이와 다른 아이를 비교하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비교는 아이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아이를 잘 되라고, 야, 네 여친 누구는 이렇게 잘하더라 라고 말하면 이 아이가 정신 차려가지고 아, 내가 걔보다 더 잘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기를 우리 바랐는데 아이는 반대로 갑니다.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정반대로 가는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비교할 때 부모의 마음에는 아이를 향한 충분한 자신의 마음을 전달했다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뿐입니다. 그것은 끝입니다. 전혀 아이들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아이는 자신을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부모님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라는 내 자신이라는 스스로의 모습을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나 또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식인 광적인 감정 속에 들어가서 원망하고 시기하게 됩니다. 이런 의식들은 모두 쓸데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교의식은 아무 의미가 없는 버려질 쓰레기와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시죠. 하나님 앞에서 비교하는 것은 다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쓰레기를 다 비워내시기 바랍니다. 뭐 한다고 나만 비교하겠습니까? 나만 비교해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존재를 다른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한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내 자신의 독특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때 우리 자신은 불평과 시기하는 것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격하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길을 간다. 할렐루야. 나는 내 길을 가고 저 사람은 뭐예요? 저 사람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뿐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스타일대로, 나는 내 스타일대로, 단지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내 길을 가는 것이요. 그렇다면 비교하지 않고서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행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평화를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실로서 먹을거리를 삼는 신실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적인 세상의 비교의식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삶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신실함을 드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에 바쁘며 이를 통해서 심한 우울증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영적인 질병에 속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독특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된 사람은 자신의 삶의 신실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실함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신실함이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갖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기본에 선을 행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선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을 해야 하는 성실을 통해서 선의 열매를 맺게 되고 이 선한 열매는 신실한 사람의 먹을거리가 된 것입니다. 선한 열매의 먹을거리가 많은 영혼은 하늘에 실행한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더하시며 더 성령의 열매들을 그 영혼에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열매를 통해서 영혼은 더욱 신령해지며 큰 힘을 얻어서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어야 평화로울 줄 믿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힘이 있어야 평화를 얻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적인 삶에도 힘이 있어야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지키는 힘이 있어야 내 영혼의 평안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허락된 선함의 열매를 통해서 그 열매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질 때 힘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이 땅에 사는 동안 성실로서 선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여러분의 먹을 거리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든든해지는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얻게 되는 평화는 도대체 우리로 무엇을 이루게 하는 것일까요? 평화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일을 성취시키는 형통의 역사를 바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화의 역사는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4절 5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형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나 다른 어떤 힘을 가진 존재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의 소원을 포기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해도 형식적으로 기도하면서 기도해봐야 그게 그거지 하는 마음이 혹시 있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의 소원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소원을 품었지만 인생을 살아보면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은 내목하기만 하기에 마음의 소원을 품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허락된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영적 싸움이다. 믿고 의심하느냐 의심하지 않느냐 믿었는데 지가 살아보니까 안 되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었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면 그 믿음에 의해서 그 일이 성취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에 허락된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이 성취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해 본 사람은 이에 관련된 영적 지식을 소유하게 됩니다. 영적 지식이 뭡니까? 경험으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경험으로부터 오는 지식을 영적 지식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 지식은 사람으로 참된 평화를 얻게 합니다. 이 참된 평화의 맛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6절 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뼈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려본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잠잠할 줄 알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잠잠하지 못합니까? 왜 잠잠하지 못하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일이 안 될까 봐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까 봐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손해볼 것 같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될까 봐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의를 드러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의로우면 하나님이 드러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은요, 잠잠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살아오시면서 어떤 일이 터졌는데 그것을 내가 수습하려고 막 뛰어다니다 보면 여러분 대부분 그 일이 잘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경험에 의하면 내가 막 뛰어다니면 더 일이 복잡해지고 더 커지고 나중에는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잠잠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역사로 모든 일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은 잠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 사람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광적인 세상의 분노가 아닌 신실한 삶을 살아갈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보다 잠잠하게 머무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광적인 세상에서 성실과 잠잠함의 평안을 누리는 비밀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신실함의 삶을 살아갈 줄 알게 될 때에 광적인 분노를 잠잠하게 하는 능력을 바라며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내버려 두면 됩니다. 내버려 두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버려 두면 됩니다. 내버려 두면 됩니다. 이 내버려 두는 영성을 제가 이제 붙인 영성인데 뭐라고 했냐면 냅둬 영성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냅둬 영성. 냅둬 영성. 냅둔데 어떻게 냅둡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냅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하면 나만 초라해지는 겁니다. 비교하지 말고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주시는 열매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보면서 차곡차곡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것을요, 그 믿음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사람이요, 세상에 광분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잠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에 힘이 있고 세상이 난리가 나고 그 사람의 영혼은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